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65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5차 최고위원을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제3차 추경안이 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낸 첫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추경이 제출된 직후부터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원구성 직후 신속한 심사를 할수 있었고, 6월 국회 회기 내에 다행히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경 심사를 하신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와 상임위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들이 항상 공부하고 준비해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개원 한달 남짓 만에 법률안이 1,453건이 제출되는 등 이미 할 일이 산적하고 법률로 규정된 공수처 출범일도 이제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민생을 위해 일할 때입니다. 야당도 이번 주부터 복귀한다니까 민생과 계획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청문회가 조속히 치러져야 합니다. 특히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개최되려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 선출과 정보위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21대 첫 인사청문회인데 과거처럼 흠집잡기와 신상털기 자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여야 그리고 후보자와 함께 좋은 방안을 찾고 논의하며 검증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당부를 드립니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와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7월에는 일하는 국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도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복귀를 발표했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싸움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준시의 준하는 비상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싸우는 정쟁이 아니라 방역과 민생에서 여야가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합니다.